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 오후 신지호의 쿨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인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으로 이끈 주역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고인에 대해서 무리한 차입 경영으로 인해서 IMF 외환 위기를 몰고 오는데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아주 커다란 규모의 부도를 낸 실패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추징금이 17조 원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 그런 점에서 좀 무책임하다 하면서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더군다나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기업을 일군 기업인에게 어찌 털어서 먼지가 안 나겠습니까? 왜 흠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흠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남긴 부정적 유산만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것이 과연 사람을 평가하는 정당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대한 객관적 균형적 시각으로 김우중 회장의 공은 무엇이고 과는 무엇인지 빛과 그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김우중 회장이 남긴 부정적 유산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김우중 회장 하면요, 사실 그렇죠. 1967년, 이분이 1936년생이에요. 그때 이제 31살 나이에,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조그만 회사에 가서 한 6년 정도를 셀러리맨 생활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당시 자본금 500만 원으로 대우실업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벤처 기업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스타트업. 500만 원으로 대우실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우의 우자는 김우중의 그 우자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의 분신인 대우그룹을 만들어서, 그때 그게 뭐냐면 그냥 섬유 옷을 이제 동남아에 갖다 파는 건데요. 무척이나 열심히 그거를 사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키우고 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섬유 사업 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적극적인 M&A 인수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기계, 뭐 옥포조선소는 나중에 세계 굴지의 대우조선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세안자동차를 인수해서 대우자동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1998년 이때는 계열사가 무려 41개, 해외 법인도 396개, 그래서 자산 기준으로는 당시 현대그룹에 의해서 국내 제2의 그런 기업 집단을 만들어냈고, 포천 글로벌 그 세계 기준으로 따지면 또 18위 기업으로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김우중 그 회장이 어떤 식의 경영의 수완을 발휘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가. 한마디로 뭐 무척 열심히 일한 걸로 유명한데요. 예를 들면요, 신혼여행을 가갖고 딱 하룻밤만 자고 일해야 된다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신혼여행을요. 그 다음에 저도 20대 시절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김우중 회장 수행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행비서의 이 양복 이런 이 주머니를 털어보면 빵 부스러기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김우중 회장이 식사도 굉장히 빨리 한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거기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전화로 주문을 해놓고 그 밥이 식사가 딱 나올 때쯤 돼서 식당에 간답니다. 그리고 곰탕, 설렁탕 이런 것들 무척 좋아했는데 예를 들어서 곰탕을 전화로 시켜놓고 가서 숟가락을 들면 한 뭐 5분 안에 뚝딱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비서가 차분히 본인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뭘 먹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빵 조각 여기 주머니에 양복 저거리 주머니에 넣어놓고 먹다 보니까 이 양복 주머니 털면은 늘 빵 부스러기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일 이외에는 취미가 없었어요. 기업인들 하면 웬만하면 다 골프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골프도 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와서 또 일을 하는.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남긴 여러 얘기 중에 참 중요한 게 사람이 한 군데 미치면은 도가 트이게 된다. 뭐 이런 말. 이게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열중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1980년대, 90년대 그때 칼,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는데 이 김우중 회장이요. 1년에 한 200일 정도를 해외에서 보내는 이런 강행군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타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면 그래도 대기업 회장이니까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타는 건 맞는데요. 이분은 타면 뭘 하는가? 잠만 잔답니다. 잠만. 시차를 극복하고 현지에 가서 보다 졸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업무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 1등석 식사도 거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그러고요. 잠을 잔답니다. 근데 1등석, 그, 우리가 보면 1등석은 거의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구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의자에서 자는 게 좀 뭐 했는지, 그 바닥에다가 담요 깔고, 그렇게 해서 잤던 그런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스케줄도 현지에 가서 분 단위로 쪼개 쓰고, 뭐 이랬다는 거고요. 술은 뭐 한 방울도 입에 못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근데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술도 한잔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행비서가 양주잔에다가 보리차, 그게 보면 이제 색깔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우중 회장 양주병을 늘 수행비서가 이렇게 들고 다녔다.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건 뭐 에피소드고요. 저는 김우중 회장의 가장 그 중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계 경영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자원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자원이 인적 자원은 풍부한데 물적 자원은 별로 없고 또 삼면이 뭐예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위는 뭐예요? 북쪽은 뭐예요? 휴전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섬나라였던 거죠. 이제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원래 해외여행이라는 말은요. 영국이나 일본처럼 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육지로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럼 외국이 있으면 해외여행이라는 말을 외국여행이라는 말하고 동일시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해외여행 간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섬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역을 통하고 또 세계 각지로 진출을 해서 현지 경영을 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라는 게 김우중 회장의 확고한 인식이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김영삼 정부가요. 집권 3년차 1995년에 세계화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국정 비전. 그래서 1995년을 세계화의 원년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니까 그전까지 사람들이 국제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도 세계화는 뭐냐?
국제화와 세계화는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소박한 의문이 제기돼서 우스갯소리로 국제화를 좀 세게 하면은 세계화가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런데 김우중 회장은요, 이 세계화와 관련해서는요, 대한민국 제일 앞서간 그런 선각자였다. 이분이 1987년에 이미 무슨 말을 했는가? 민주화 못지않게 세계화도 시급하다. 그 1987년이 6월 항쟁으로 지금의 6공화국 헌법이 탄생한 그 민주화의 해였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화 못지않게 세계화도 시급하다. 이분이 1987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989년 2년 후에는 뭘 했죠? 그 유명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책을 펴내지 않았습니까? 이 책을. 이 책이 무려 6개월 만에 1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네스북에도 올렸어요. 초단기간 내에 이 밀리언셀러가 됐다 해서 기네스북에도 오르는 그런 기적.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적 반향과 호응이 있었던 것이죠. 호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1990년대 중후반, 예. 이때가 이제 그 뭐예요. 동구권이 이제 기존의 사회주의에서 다 그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시장 경제로 전환되던 그때 아닙니까? 그때 또 김우중 회장이 세계 경영을 앞세우면서 이 동구권을 엄청 휘젓고 다녔는데,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하도 휘젓고 다니니까 당시에 헝거리, 폴란드, 체코 뭐 이런 나라에서는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몰라도 대우라는 기업은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몰라도요, 대우라는 기업 이름은 알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김우중 회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김기스칸이라고 불렀어요. 김기스칸. 징기스칸 다 아시죠? 몽골. 그 징기스칸이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뭐 유럽 뭐 이런 데까지 다 정복한, 그야말로 아시아 역사의 최고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징기스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이 보니까 단순히 그 나라에 뭐 수출만 하려는 게 아니라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다 현지화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이런 걸 보고, 징기스칸 이후에 아시아인 중에서 이렇게 동유럽을 휘젓고 다니는 건 처음이다 해서 김기스칸, 김기스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이유는 바로 우리 내부에서만 알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전략이 아니라 바깥을 쳐다보면서 바깥으로 진출하는 전략. 그래서 대한민국이 열린 통상 대국. 그러니까 이 지리적 영토는 좁지만 분당 국가에 더군다나 그 밑에 반쪽 지리적 영토는 적지만 경제 영토를 엄청나게 늘린 겁니다. 경제 영토. 를 엄청나게 늘린 결과 열린 통상 대국이 돼서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네, 그 반열에 올라섰고요. 바로 거기에는 김우중이란 인물을 빼놓고는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요. 물론 이분 경영 방식에 대해서 닥치고 공격이 돼서 닭공 경영 을 했다. 닭공 경영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 뭔가 추진을 하고 그 수요가 있고 세계 경제 흐름을 보고 잘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다 보니까 은행 뭐 이런 금융권으로부터 과도한 차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채를 상환을 못하고 결국 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외환 위기로 빠지는 그런 그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뭐 비판을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우그룹 해체 김대중 정권 하에서 있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대우그룹을 해체하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이었던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양론이 있습니다. 저는요. 저는 어느 쪽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대우그룹이 부채가 많고 했던 건 많지만 그 그룹을 산산 그 다 쪼개가지고 대우라는 이름을 없애버리는 게 과연 맞았던가.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현재 씨가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외환 위기 이후에 이 구조조정을 총 진두 지휘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대우그룹 출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김우중 회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뭔가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현재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대우그룹이 해체되지 않아도 됐는데 이 해체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대우그룹을 그렇게 꼭 해체까지 했어야 되는가 하는 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김우중 회장의 과도 있습니다. 그늘도 있습니다. 어두운 곳,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요. 김우중 회장의 공이 훨씬 크다. 그래서 저는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공이 7이고 과가 3인, 공 7, 과 3으로 김우중 회장을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